안녕하세요. 제니호입니다. 벌써 4월 말이네요. 5월은 계절의 여왕이면서 감사의 달이죠. 특히 5월 8일은 어버이날이죠.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머님 은혜를 잊지 않고 잘 챙겨야 합니다. 오늘은 힌트의 카네이션 새송이를 그려보도록 하죠. 일단 팔레트는 페이퍼 팔레트 쓰기로 하겠습니다. 쓰고 버리는 것이죠. 거기에 빨간색 아크릴 물감을 조금만 짜죠. 아크릴 물감은 짜놓고 시간이 조금 경과하면 굳어서 못 쓰게 된다는 건다 아시고 힌트에 티셔츠에 카네이션을 그리기 때문에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 그려서 완성품으로 됐을 때 빨아도 지워지지 않는, 빨아도 그대로 있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물감은 아크릴 물감으로 준비했어요. 아크릴 물감, 또 팔레트도 일회용 팔레트라고 쓰고 버리는 특수 표면이 코팅되어 있는 이런 팔레트로 준비했습니다. 물감은 쓰실 만큼만 짜시고, 왜냐하면 남으면 굳어서 다시는 쓸수 없는 그런 물감이 되기 때문이에요. 수채화는 굳은 물감을 또 물을 녹여서 쓰기도 하면서 오래오래 쓸수 있죠. 근데 아크릴 물감은 그렇지 않아요. 감사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꽃잎을 칠해 가도록 해요. 오늘 그림을 그리며 생각해 보니까, 아, 카네이션. 감사해야 될 일은 우리가 가끔가다 문득문득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항상 촘촘하게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가? 장미나 튤립 이런 거에 비해서 꽃잎이 진짜 많구나 하는 걸 느꼈네요. 우선 빨간색 물감 다 짜놓은 것다 칠해봤습니다. 시간을 갖고 명도 단계를 명암을 나타내 주도록 꽃을 예쁘게 완성해 나가겠어요. 장미지만 명암을 주기 위해서 핑크색도 칠해보기로 해요. 빛의 방향은 이쪽에서 들어오는 것. 빛은 카네이션이지만 빛이 왼쪽 위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들어온다고 봤을 때 여기는 더 밝은 색, 분홍색을 칠해줘야 되겠죠? 빨간 카네이션이지만 명암을 주기 위해서 밝은 쪽은 분홍색으로 칠합니다. 빛의 방향은 왼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물론 더 밝은 것은 더 옅은 핑크, 또 진짜 밝은 것은 거의 하이라이트인 곳은 흰색으로 칠하기도 하죠. 아직 카네이션 꽃이 완성이 안 됐지만 조금 후에 마른 다음에 밝고 어두운 부분을 더 찾아서 강조해 주기로 하고요. 일단 연두 색깔을 해서 꽃받침하고 꽃대 부분 칠하도록 합니다. 카네이션 꽃은 완성이 안 됐지만 조금 후에 밝고 어두운 부분 강조해서 완성하기로 하고 그 전에 꽃받침과 꽃잎, 꽃대를 칠한 순서로 하겠습니다. 아직 카네이션 꽃은 완성이 안 됐어요. 밝고 어두운 부분 찾아서 더 강조해 준 거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초록 빛깔도 이쁘지만 연두 빛깔 나무에서 봄에 새순이 나오는 연두 색깔은 진짜 사랑스럽고 예쁘죠.
이제 5월이 되면 녹음이 짙어지는 여름의 문턱으로 들어서는 거예요. 초봄에 나무와 풀들이 연둣빛으로 고개를 내밀 때 빛은 진짜 사랑스러워요. 연둣빛보다는 초록빛에 가까운 색깔로 변화하는 거는 모두들 알고 계실 거예요. 초록빛으로 가기 전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의 자연을 즐겨야 되겠죠? 아까 꽃만 그렸을 때보다 초록색깔이 들어가니까 꽃이 더 생기가 있고 파릇파릇 초록 색깔이 꽃 색깔을 더 예쁘게 해주는데 큰 몫을 하고 있네요. 이파리를 그려주면서 이파리도 열심히 잘 예쁘게 그려야 되지만 꽃을 좀더잘 표현되게 하려면 이파리를 어디다 어떻게 어느 정도로 칠을 해야 될까 생각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작업이 지금 하는 이 작업이 꽃을 좀더 생기게 하기 위해서 꽃받침을 진하게 해주면서 예쁜 카네이션으로 피어 있거라 하는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카네이션의 가장 어두운 부분은 바이올렛, 보라색으로 가장 어둡게 어둠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좀 전에 5살짜리 꼬마 아가씨가 이 그림을 잠깐 들여다봤어요. 꽃이다, 예쁘다, 했답니다. 꽃을 그릴 때는 향기까지도 날수 있는 꽃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면 아마도 조금 더 나은 그림이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아크릴 물감은 수채화 물감과 달리 유화 물감과 수채화 물감의 장점을 따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물감을 물에 녹여서 쓰기 편하고 붓도 수채화 그릴 때 쓰던 붓으로 사용하면 돼요. 다 마른 후에 빨아도 전혀 물감이 빠지거나 그럴 일이 없고 물에 안전하게 잘 견디는 물감이죠. 1920년대 초 멕시코의 대벽화 운동이 한참 일었을 때 아크릴 물감이 실용화돼서 널리 사용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들 합니다. 이렇게 해서 빨간 카네이션 세 송이가 완성되었어요. 예쁘죠? 사랑스럽죠? 감사합니다는 문구를 써놓고 마무리하기로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카네이션을 그렸고 글씨도 Thanks. 감사합니다라고 써봅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이 영상을 보시고 있는 우리 번님들에게 감사함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카네이션을 그려보았고, 글씨도 감사합니다 하고 쓰고 있네요. 이 동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우리 번님들에게 큰절은 못 올리지만 다시 한번 외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른쪽 흰 티셔츠는 빨간 카네이션 오늘 그린 거예요. 왼쪽 티셔츠는 5년 전 제가 아크릴 물감을 처음 샀을 때 한번 천에다가 시도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려본 카네이션입니다. 5년 동안 열심히 빨고 세탁기 돌렸어도 처음부터 핑크색 카네이션을 그렸던 거고요. 아직 이 정도로 쌩쌩하게 살아있답니다. 여러분도 도전해보세요. 빨간 카네이션 다 그릴 수 있답니다.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채널에도 찾아와 주십시오. 안녕히 계세요.